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시세를 올리기 위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 지역과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곳으로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그리고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포착된다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